자, 이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로버입니다. 로버에 픽스호크는 홀리브로이 픽스호크 6C가 장착이 되었고, 그리고 MK15 조종기와 MK15 조종기 세트, 그리고 같은 MK15랑 같은 회사죠. CES 나오는 짐벌까지 이렇게 지금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짐벌이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주행입니다. 전진 후진하는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스틱을 앞으로 밀면 전진을 하고,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당겼을 때 후진이 안 되고, 두 번째 당겼을 때 후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밀면 전진, 그리고 처음에 당겼을 때는 후진이 안 되고, 놨다가 한번더 당겨야 이렇게 후진이 돼요. 그런데 이게 후진이 한 번씩 보면은 좀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전진하는 속도가 만약에 너무 빨라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후진을 해보려고 하면은 후진이 잘안 되는,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다시 한번 다시 전진을 했다가 또 후진을 해보려고 해도 후진이 잘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진이 안 되는 거는 이 RC 자동차라는 게 원래 첫 번째, 처음에 요 뒤로 당겼을 때는 후진으로 먹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더 당겨야 그때서야 이제 후진으로 먹게 되는데, 픽스호크에서는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속기 세팅을 조금 건드려서, 요거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전진과 후진만 되게끔, 그런 식으로 세팅을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세팅을 변경하려면은 변속기마다 이제 변속기 설명서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요거를 세팅을 할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모터 옆에 요 부분을 뜯어보시면은 여기에 변속기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변속기. 이 변속기 보면 점퍼가 있는데, 점퍼 옆에 보시면은 기본값으로 FBR이라는 부분에 점퍼가 꼽혀 있습니다. 전진, 브레이크, 후진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제일 오른쪽에 이제 점퍼를 다뺀 전진과 후진 요 값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앞쪽 점퍼 요거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손으로 그냥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서 밑에는 이제 배터리 설정이니까 리포 배터리 가만히 놔두고, 위에 거는 빼서 이제 전진과 후진 이렇게 세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전진 후진을 해보면은 뒤로 당길 때, 후진이 모든 상황에서 후진이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진, 후진. 자, 우리 조종기에 보시면은 조종기 구성품 중에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조종기 업그레이드 할때 쓰는 업그레이드 케이블인데, 요거 업그레이드 용으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랑 텔레메트리를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종기 하단에 보시면은 얘를 꽂을 수 있는 요 단자가 있습니다. 하얗게 생긴 4핀짜리 단자죠. 여기에다가 요거를 여기에다가 꽂습니다.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꽂고, 그리고 USB는 컴퓨터의 USB 단자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꽂으시고, 자, 그리고 CTX에 들어갑니다. CTX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링크에서 커넥션을 USB 컴을 했었는데, USB 컴을 눌러서 업그레이드 USB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밑에 있는 요 업그레이드 USB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 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션 플래너를 켜시고요. 미션 플래너에서 찾아보시면은 알맞은 컴포트를 찾아가지고, 통신 속도는 57600 해서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조종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로버와 조종기가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종기와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조종기와 컴퓨터는 USB로 연결하고, 조종기와 로버 차량은 무선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미션 플랜에서 이렇게 텔레메트리로 무선으로 차량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에다가 직접 컴퓨터랑 USB를 연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동작을 할때 컴퓨터에서 미션을 찍어준다거나 로버의 위치를 확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션 플랜에서 몇 가지 세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진 후진을 하다 보면은 이 자동차가 RC 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 후진을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걸고 전진을 해보면은, 너무 빨리 가버리죠. 후진도 너무 빨리 해버리고,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어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로버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빨리 가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 탭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변수 목록 풀 파라미터 리스트에 들어가시면은 모터 스로틀 맥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100%가 되어 있죠. 요게 뭐 이름 그대로 스로틀의 최대값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천천히 가게 되는데 최소가 30이기 때문에 30으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동 모드로 일단 매뉴얼 모드로 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왼쪽 오른쪽 조향과 앞뒤에 제대로 방향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자, 매뉴얼 모드에서 제대로 주행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GPS가 다 잡혔는지 확인을 하고 GPS가 다 잡혔으면은 스티어링 모드로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해봅니다. 전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매뉴얼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이제 스티어링 모드로 변경합니다. 스티어링 모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GPS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동 모드에 비해서 동작하는 감이 좀 한 템포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완전 수동 모드랑은 다르게 GPS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움직임 자체는 모든 방향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 조금 수동 모드 때보다 약간 좀 크게 돌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스티어링 모드에서 하다가 급하게 차량을 세워야 된다거나 급하게 조향을 뭐 틀어야 된다거나 이러는데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재빨리 스위치를 매뉴얼 모드로 변경하시면은 즉시 다시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모드까지 이렇게 주행이 다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오토 모드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짜기 위해서 일단 미션 플래너에 다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계획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현재 로버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그냥 마우스로 뚝뚝 찍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6번까지 오는 이런 간단한 웨이포인트가 자동 웨이포인트가 생성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시려면은 우측에 라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전송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차량을 자동 주행을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 조종기에서 지금 요 스위치가 우리 그 수동 모드, 자동 모드, 수동 모드, 스티어링 모드, 자동 모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동 모드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 주시고요. 네, 아밍을 눌러서 시동을 걸고 이제 모드를 자동 모드로 놓으면은 자동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지정을 한 웨이포인트로 이제 조종기를 조작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 현재 로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미션 플래너 상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포인트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3번을 지나 4번을 지나 쭉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6번 포인트까지 전부 다 도착을 한 거고 도착을 하고 나서 특별히 다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에 데려와서 카메라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짐벌에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종기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미션을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진행을 하면은 네, 차량이 다시 알아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차량은 지금 주행을 시작했고 예, 웨이포인트 이동을 하는 경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화면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을 할 수도 있죠. 왼쪽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주행이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에서 나온 MK15 조종기와 그리고 전용 짐벌 그리고 픽소크 6C를 이용해서 로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로버 세팅하고 나서 오토 미션 수행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는 요 C 조종기를 가지고 했고, 픽소크도 6C를 사용을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픽소크 2.4.8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CAV V5 요런 다른 픽소크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세팅하는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것은 짐벌이나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